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 팀에서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지미입니다. 신인이라 그런지 두 번째 앨범도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연습생 때는 정말로 데뷔를 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비록 연습 기간은 멤버들 중에서 1년이라는 가장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로 울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뷔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표정을 짓고 멋을 부리는 것이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즐겁고 꿈만 같습니다. 앞으로 나날이 지날수록 더 성장하고 멋있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미 여러분, 언제나 저희 옆에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저희 방탄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아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완전히 남남이 되니? 둘 사이에 이렇게 귀한 딸이 있는데. 무슨 말이 그래? 엄마한테 후견인이라. 20년을 통째로 되돌리고 싶어. 차 한 잔만 마시고 가. 그 상처에 박혀서 나 때문에 교통사고 나서 또 그랬고, 그래서 태가 한 번씩 그러고 가면 나 오히려 더 고마워. 뭐래니? 나 만나는 남자 없다고. 엄마 이천에 가면 작업에만 집중하고 있을게. 방학하면 한번 와주라. 차 한 잔만 마시고 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 궁금한 거 많잖아. 지금은 전시 때문에 금실언니 나와 있고, 우리 딸은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네가 보낸 거였구나.
여전히 나 미워하고 아들이 동갑이니까 어떤 때인지 잘 알겠네. 애들 아빠는 여전히 외국에 있고 딸이랑은 연락하는 것 같고. 저녁 시간 아닌가요? 아이, 간만에 라이브라서 안 했죠. 그때 파리에서 태영이랑 같이 라이브하고 시간은 지났나? 많은 사람들이 라이브로 댓글들도 정말 많아졌고 이 언어들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매번 할 때마다 라이브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그러니까요. 자주 해야 되는데 제가 언제 아마도 그때 파리에서 태영이랑 같이 라이브 하고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그쵸. 당신은 짱이다. 1월이구나. 2월. 제가 좋아하는 2월이요. 딱이에요? 지금 방학 시즌인가? 설 때요, 구정 때. 구정이 9월 5일인가? 그럴 거예요. 가족들이랑 쉴 것 같아요. 명절은 같은 거예요. 아, 진짜 이게 제가 이번에 사무실을 이전을 했어요. 제 작업실 소개를 한 번도 2월 5일인가? 가족들이랑 푹 쉴 것 같아요. 명절은 그냥 있어야죠. 괜찮다고 하지마. 괜찮지 않으니까. 나 방학이에요? 제 작업실 소개를 한 번도 바람찬 뺀소니 법령.
너랑 여행 가서 시골길에서 네 얘기 듣고 알았어.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 좀 놔줘. 나는 괜찮아. 이전을 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작업실도 새로 꾸며봤고